안녕하세요. 팔레오고 옮겨오는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오고 형사 무죄 선고 후 추가 기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880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됐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다시 유죄 취지로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20년 9월 7일 날 23시 29분경 11시 한 반 정도죠. 30m 구간을 0.15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2 만취 상태죠. 무면허 음주운전 두 개로 기소한 거죠. 무면허 음주운전 이렇게 기소합니다. 근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제 아마 추측건데 명확히 나오진 않는데 추측건데 운전을 안 한 걸로 아마 이제 무죄를 받은 것 같아요. 이 30m 구간을.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니까 항소심에 가서 항소심에서 검사가 2020년 9월 7일 날 8시경에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했다는 걸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피고인이 자기 차를 술집까지 가져간 시간이 아마 20시인 것 같아요. 집에서 술집까지 3.4km를 갔다가 거기서 술을 마시고 30m 운전하는 걸로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됐는데 운전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검사가 항소심에서 그럼 술집까지 간 거 3.4km 구간 요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는 아니 그거는 원래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원심의 무죄를 유지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불리한 거니까 별개 사건이다. 별개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한 거니까 안 된다고 본 거에서 그래서 그냥 원심대로 무죄하고 끝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왜 이제 원심은 이렇게 했냐면 원심은 무면허 운전은 매일매일 운전하면 매일매일 무면허 운전이 별개 범죄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출퇴근을 하는데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매일 운전하면 그거는 다 별개다. 별개. 그래서 각각 범죄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이루어진 여러 번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은 각각 별개인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같은 날 뭐 아침 먹고 운전하고 점심 먹고 운전하고 그다음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네 번씩 운전하면 이거는 과연 별개 범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별개 범죄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인정 안 해준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무면허 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한 개 운전행위가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같은 날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에서 반복된 경우에서 포괄일죄가 된다. 포괄일죄. 그러니까 같은 날 운전하면 포괄일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23시 29분경의 무면허 운전과 20시경 무면허 운전은 포괄일죄다. 포괄일죄에서 포괄일죄고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별개 범죄가 아니니까 변경해야 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해서 요거를 기소하는 그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대법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4km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오겠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음주운전 전과자가 무면허 운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후에도 계속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음주 후 30m 기소로 됐는데 이게 운전 여부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결국 무죄 선고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술집까지 간 부분을 무면허 운전으로 예비적 기소. 여기서는 이제 공소장을 되게 철회하고 변경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항소심은 별개 범죄로 봐서 변경을 불허해서 무죄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포괄일죄로 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무면허 처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사기관이 애초에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3.4km 무면허 운전을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안 게 아니에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냥 30m 무면허 음주운전만 기소했고 요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죄를 받자 그때 다시 추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기소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기소를 했었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비로소 기소하는 거.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무죄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자꾸 애초에 기소 안 했던 것까지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에 포괄 일죄라면 처음에 이것만 기소했다면 이거는 불기소로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불기소도 안 하고 다시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만약에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3.4km 무전으로 운전해야 되는데 기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받으니까 기소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소 관행, 즉 유죄가 받았으면 기소 안 했을 것을 1심에서 무죄 받으니까 비로소 유죄 기소하는 거, 요거를 과연 맞는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수사기관한테 그러니까 피고인은 애써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딴거 가지고 원래는 기소 안 했을 거, 유죄 받았으면 기소 안 했을 거를 그때 가서 기소하는 거, 이게 과연 정당한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관행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겨우 받았다가 2심에 가서 또 유죄 받고. 근데 이 수사기관은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기소도 안 해놓고 나중에 유죄 받았으니까 이 기소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다 기소를 하든지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그냥 끝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려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에 굉장한 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지금 원심은 이거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애초에 기소 안 했을 것을 무죄 받으니까 기소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애초에 기소 안 했을 것을 무죄 받으니까 기소한 거. 요거는 앞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근데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